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매 따라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회복,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이 작용하여 급격한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물가 상승은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주장부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비교 시점과 기준 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결과의 왜곡을 의미하는 기저효과의 원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급격한 물가 상승 그 자체의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물가 상승이 심각한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OECD가 2021년 11월에 공개한 2021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는 무려 30%의 급등세를 보였고 식품은 5.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물가 상승은 1990년 12월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21년 1-4분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3-4분기까지 5%대로 올라선 것이 4-4분기 들어서 6%의 상승률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에 점진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융정책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미국을 넘어서 많은 국가에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는 13.5%, 식품은 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멕시코의 물가 상승은 멕시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매월 멕시코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11월 11일 멕시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로 인상했는데 이는 올해에만 벌써 네 번째 인상입니다. 다만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1-4분기 6.3%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멕시코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제대로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8위는 헝가리입니다. 2021년 10월 헝가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는 16.5%, 식품은 4.7%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헝가리의 10월 물가 상승률은 9월에 기록했던 5.5%보다 증가폭을 더 키운 결과인데 201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헝가리의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0월에는 3.6%였지만 11월 들어 3.8%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미 헝가리 중앙은행 부총재가 물가 상승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통화정책을 언급했음에도 더 심각해진 10월의 물가 상승률은 헝가리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7위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는 18.3%, 식품은 5% 상승했습니다. 폴란드도 앞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는 5.5%의 상승률이었고 9월에는 5.9%였는데 10월에는 6%를 돌파해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아담 글라핀스키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내년 1월에 물가 상승률이 7%를 상회하여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포함해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6위는 에스토니아입니다. 2021년 10월 에스토니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품은 2.7%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에너지는 26.4%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에너지 중 휘발유 가격은 25.5% 상승했고 디젤 가격은 40.4% 상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너지가 큰 영향을 미쳐 나타난 10월의 물가 상승률 7%는 9월의 6.6%보다 더 커진 수치인데 이러한 상승 추세는 13년 전인 2008년과 2009년의 위기 때만큼 빠른 추세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에스토니아의 경우 평균적인 임금과 연금이 소비자 가격만큼 상승해 아직까지는 가계의 구매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의 상승이 당분간 지속되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가장 최근 자료로 공개된 것이 2021년 9월 수치인데 당시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는 5.4%, 식품은 10.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탑10의 6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식품보다 에너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식품 가격 상승이 러시아의 물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7.4%라는 수치는 과거 유가가 폭락하고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했던 2016년 2월 이후 가장 최고치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올해 물가 상승 목표치가 4%였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이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 물가 상승률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강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허나 올해 러시아의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한 터라 식품 가격이 쉽게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4위는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의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품은 5.9%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에너지는 무려 30.6%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교육비 6.9%, 문화비 7.1%, 외식비 6.7%, 교통비 17.3%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는데 리투아니아의 8%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9월의 6.3%보다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9월이 8월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라는 것에 비춰본다면 상승폭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는 브라질입니다. 2021년 10월 브라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로 앞서 오프닝 때 언급했던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에 더해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 하락이 더해져 더욱 심각해진 모양새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미 10월 말에 2021년 들어 6번째 금리 인상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물가 상승 추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브라질의 경우 경제 규모가 큰 미국과 같은 국가와는 다르게 실업률이 매우 높아 경제 성장률 또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2위는 터키입니다. 터키의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는 23.7%, 식품은 28.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터키는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금융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금리를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터키 중앙은행에 직접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터키는 3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하락하며 현재 15%인 상황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취임했던 중앙은행 총재를 금리 인상을 했다는 이유로 올해 3월 해고하며 금리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이 터키의 리라화 가치를 폭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는 다시 터키 물가를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터키는 이와 정반대여서 향후 터키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OECD가 밝힌 현재 물가 상승이 가장 심각한 국가 1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2.1%의 상승률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2위인 터키보다도 32.2%포인트가 높은 물가 상승률일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경제난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아르헨티나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경제가 처참해졌는데 실업률도 10%를 넘어선 가운데 급등하는 물가 상승률은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2022년 1월까지 소비자에게 민감한 1,400개의 품목을 동결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난은 올해 11월 14일 치러졌던 상하원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983년 이후 처음으로 현 여당인 페론주의 정당이 패배한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